말하라 두 개가 있잖아. 그 앞에는 편안. 걱정을 말아라. 시작. 걱정을 말아라. 자, 처음에 편안하게 얘기하잖아. 시작. 걱정을 말아라. 그런데 자식은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더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면 위에 걱정을 말아라. 시작. 걱정을 말아라. 그렇게 해 줍니다. 앞에 거는 달래주다시피 하는 거. 두 번째는 하도 애들이 뭐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 아니야. 니들이 잘 살아야지. 두 번째 강하게 해 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걱정을 말아라. 둘, 셋, 넷. 걱정을 말아라.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걱정을 말아라. 일보. 걱정을 말아라. 걱정을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갑니다. 걱정을 말아라.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자, 여기서 너희만이라고 하는 거 보면 자식이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너만 잘 살면 된다 하면 자식은 하나요. 너희만이라고 하면 적어도 두 명에서 세 명은 되나 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너희가 해서 너희만. 시작. 너희만. 시작에다 포인트.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부모의 마음이 돼서 불러주면 돼요. 시작.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자, 요걸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미안해 말아라. 미안해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안해 말아라. 이게 뭘까요? 어? 자녀들이 오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선물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못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해드리지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할 때 이 시작. 미안해 말아라. 둘, 셋, 넷. 미안해 말아라. 예, 그렇게 생각하고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갑니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자, 걱정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라고요? 미안해 말아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언제 앞에 나오냐? 기억니은 디글니은 미음으로. 기억이 먼저 나온다. 걱정. 그 다음에 뭐라고요? 미음? 미안하지 마라.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걱정을 말아라. 한쪽으로. 걱정을 말아라. 손으로.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집에 가서 자녀들이 뭐 한마디 하면 이걸 써먹으세요. 꼭 해주세요. 아셨죠? 예.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자, 저만 빠지고 여러분들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 살면 된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요. 포인트.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감정을 실어서 시작. 너희만 잘 살면 된다. 그래야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넘어갑니다. 들어보세요. 세상 살이 먹고 살기가. 자, 세상살이가. 시작. 세상살이가. 한번 내려왔으니까
올라가겠죠. 먹고 살기가 시작. 먹고 살기가.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생각하면 고개를 넘어간다 생각하고 거기로 올려주면 됩니다. 세상살이가 둘 셋 넷 먹고 살기가. 저는 이 노래 이 가사 보면서 저희 아버지 하는 말이, 넌 세상에 만만한 자니 이놈아, 남의 돈 버는 게 그게 쉬운 자로. 늘 하던 말이 그거죠.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는 단어가 이곳에 생각이 납니다. 세상살이가.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준비. 세상살이가 울리고 먹고 살기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거기 헷갈릴까봐 한번 때리고 들어가세요. 시작. 얼마나 힘든 것인데. 길어요 여러분. 자, 여기 짧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길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살이가부터 준비. 세상살이가 먹고 살기가. 세상이요. 거기 한번 얼마나 할 때 시작. 우리가 아휴 세상이 참 쉽지 않구나 이런 마음을 한번 때리면서 멍들도록 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작. 얼마나 힘든 것인데.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준비. 세상살이가 재밌고요 쉬운 부분 중에 하나. 너 힘은 잘 살아라. 너 힘은 잘 살아라. 부모가 자식들 놓고 너희만 잘 살아라 할 때 뭔가 힘이 있어야죠. 너 힘은 잘 살아라. 이러면 자식이 걱정이 나서 살겠어요. 너 힘은 잘 살아라 하고 보려고. 너 힘은 잘 살아라. 이렇게 그래야지 두 번 다 잘 살아라 그러면 이게 두 번 더 올려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준비.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만 할 때 너희 보세요. 약간 너희에다가 애간장 타는 거. 이 부모 마음 걱정하지 말고 잘 살으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너희 이게 들어가요. 너희만 잘 이리 하나. 너희만 잘 살아. 너희만 잘 살으라니까. 그러면서 너희만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은 어떻게요? 너희 저 보세요 여러분. 너희 너희 자. 너희만 잘 살면 된다. 하나 둘 셋 넷.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나오죠. 부모는 이해한단다. 부모는 시작. 한번 때리고 시작. 부모는 시작. 안녕하세요. 시작. 부모는 시작. 부모는 이해한단다. 뭘 이해한다는 걸까요? 그래요. 니들이 이 애비한테 해주는 거 부모한테 해주는 거 다 알아. 그리고 지금 못 해주지만 니들이 잘 해주겠다는 마음도 알겠고 그다음 우리 보고 뭐 걱정해주는 거 다 이해. 그러니까 염려 말고 너희만 잘 살면 돼 하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자, 부모는 하나, 둘, 셋, 넷. 부모는 이해한다.
이제 걱정을 말하라 하고 2절은 뭐예요? 건강만 하세요. 자, 가봅니다 여러분들. 자, 2절 준비. 근데 건강도 지키려면 부모님한테 제일 좋은 건강이 뭔지 아세요? 걱정 안 끼쳐드리는 게 건강이에요. 사실 그리고 뭐예요?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게 하나의 건강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신적인 건강은 정말 부모님들은 잠 못 자요. 여러분들 건강만 하세요.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요. 자, 교재 놓으시고 한번 앞에 보면서 같이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키를 살짝 올려놓고 가보겠습니다. 어머님들, 자,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놓으시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갑니다. 박수! 정말